이 오촌 조카가 조국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우리 형이라고 말입니다. 자, 코링크피 관계자가 조국 오촌 조카라는 설명 대신에 조국을 우리 형이라고 부르며 익성의 이모 회장 등이 접근했다. 오촌 조카가 제가 조 그 수석의 오촌 조카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아시죠? 우리 형.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민정수. 우리 형이에요. 이렇게 했다. 익성에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성 관계자는 조국과의 친분을 내세워 믿을 수밖에 없었고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손해본다는 생각 할 수 없었죠. 익성이 지금 정부 예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 조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조 장관 조카와 손 잡고 나서 익성이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우리 조금 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익성은 조국과의 친분이 없었다면 2차 전지 사업 진출하지 않았다. 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국 조카 조 씨가 투자자들 만나는 자리에 정경심 교수와 동석을 했었다라는 주장을 익성 관계자가 해서 이 진술의 신빙성도 지금 검찰이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형 호칭이 상당히 중요한데 형주형. 네. 애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 이래야죠. 제가 가끔 막 선배 형님 평소에 막 이렇게 섞어서 부르잖아요. 그래도 제가 꽤 김영주 의원과 가까운 사이라고 자부하는데 우리 형이라고까지는 제가 차마 못 부르는데 우리 형이라고 불렀다는 건 상당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 때 조 장관 후보 시절에 그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전화할까 말까 하는 관계다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이 가장 핵심은 이제 공직자 윤리법인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뭐 부인을 통해서는 어쨌든 주식을 백지 신탁하든지 팔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 판 돈으로 이렇게 뭐 프라이빗 에쿼티에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그런 2차 전지 사업에 말하자면 정부의 그 힘 있는 형을 활용해서 만약에 그 정보를 취득한 정보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 사람을 앞세워서 뭔가 말하자면 정부 예산을 따왔다면 이거는 정면으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민정수석이 다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들여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를 보는 입장인데 본인은 말하자면 등장빛이 어둡다는 듯이 나는 전혀 몰랐다라는 사실을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면 이제 검찰이 보는 각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인은 남편 몰래 그 주식 판 돈을 가지고 직접적인 남편을 통해서 드러나는 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통해서 하든 간에 일정한 말하자면 전년 대비 2004년 대비 2007년 8년에 배 이상의 말하자면 그 정부 자금을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기 몰래도 친인척들이 자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이 문제는 상당히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매우 저촉되는 행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호칭이라는 건 진짜 중요하잖아요. 서로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걸 예측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서로의 호칭을 불러주는 건 혹시 나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20년에서 30년 정도 비즈니스를 했거나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꼭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운이 그렇게 중요하다. 운이 중요하다. 네, 근데 그 운은 어디에서 생기냐? 바로 사람에게서 생기는 것 같다 하면서 기업에서도 라인의 중요성을 늘 얘기합니다. 라인의 중요성. 네, 그러니까 너 누구 라인이야? 네, 너 누구 라인이야? 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자기의 미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기업에 또 임원분들 교육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 다 긍정하거든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라인, 내가 하고 싶다고 그 라인을 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위에 있던 잘 나가는 그 사람이 나를 지목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선을 대고 싶은 그 라인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우리 형이라는 호칭을 쓴다? 형님도 아니고 우리 어른도 아니고 형이라는 걸 쓴다면 상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나도 드디어 운이 따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아마 또 상황을 살펴봤겠죠.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어땠어요?
모든 혜택을 받아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형이라는 호칭에 대한 믿음은 아마 강하게 들었을 거고 본인도 라인에 합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이 듭니다. 조카는 우리 형이라고 불렀다고 하고 그 형은 제가 만난 적 없는 형이라고 하고 있으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상식적으로 그냥 친한 형님 이러면은 무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예. 아는 형님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의 경우는 이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촌수로. 그러면 오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냥 친한 형님은 아유 그냥 뭐 사회적으로 알게 됐구나 이런 거지만 우리 형님은 같이 밥 먹고 한 집에서 자란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 느낌이 오촌 할 때랑은 또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호칭을 통해서 익성의 사업에 영향을 줬느냐와 관련된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뭐냐면 지금 익성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했다라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냐면 조범동 씨가 익성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화됐다라는 게 나오고요. 예. 구체적으로 민정수석도 거론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이름까지 팔았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호칭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호칭을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사업에 사람들을 관여하고 그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여러 번 그 워딩을 사용을 한 게 영향을 줬다. 예. 그리고 실제로 실체적 진실로 국가 돈이 들어오는 거를 눈으로 보여주고 또 한 달 뒤에 2차 전지 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아, 저 관계가 실체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사업자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왜냐하면 그냥 호칭만 그런데 뭐 돈 들어오는 거라든지 국정사업 발표되는 게 없었다면 아 그냥 뭐 또 아 뭐 친척인데 이름 팔고 다니나 보다. 허풍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냥 바로 안 속아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한 달 뒤에 발표되고 국가 지원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 말의 영향력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주도적으로 횡령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예. 힘이 실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